제6계명이 무엇인가요? 렘넌트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렘넌트와 우리 가족을 위해 놀라운 보물을 말씀 가운데 숨겨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시고 친히 말씀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렘넌트 여러분,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의 안전을 엄마, 아빠는 무엇보다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렘넌트가 길을 가다가 무심코 밟은 개미나 채집하여 죽게 된 나비, 잠자리는 어떨까요? 곤충은 제6계명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렘넌트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먹는 건 어떨까요? 가축도 제6계명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곤충과 가축들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곤충 동물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사람의 생명은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호흡을 하여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욕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셋,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간호해요. 렘넌트와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회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곤충 동물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말이나 태도로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우리 소요리 68문에서 또 만나요. 안녕.